두 번째 섹션입니다. 탐색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내용이 많겠지만 외워야 될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쪽에 보이시는 탐색의 종류나 시간 복잡도 이런 것들을 외워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된다 뭐 이 정도인데 중요한 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기에서도 마찬가지고 필기에서도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편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설명하는 걸로는 조금 부족할 겁니다. 책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시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별도로 따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색의 정의 나와 있는데 탐색은 찾는 거죠. 데이터를 찾는 작업을 탐색이라고 합니다. 내부 탐색과 외부 탐색이 있는데 보통 내부 탐색은 주기억 장치, 우리가 흔히 램이라고 하는 주기억 장치를 탐색하는 거고 적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탐색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탐색 같은 경우에는 보조기억 장치도 함께 탐색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좀 느리겠죠? 대신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그리고 탐색의 종류에는 이렇게 지금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6가지의 종류를 별도로 모아놨습니다.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이 부분 이 정도는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복잡도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시간 복잡도라는 말을 잠깐 했는데 여기서는 공간 복잡도와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좀 다룰 겁니다. 복잡도라는 거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많이 사용할수록 어지러워지잖아요. 보통 우리가 책상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잡하다는 거는 많이 사용을 한다, 많이 잡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체크해놓은 것처럼 사용되는 메모리 공간의 크기가 공간 복잡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보통 이 공간 복잡도가 알고리즘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이따가 볼 시간 복잡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거의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빅데이터 처리 같이 공간을 많이 잡아먹어야 하는 처리도 있기 때문에 메모리 용량을 초과하지 않게끔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공간은 메모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메모리 사용률 같은. 자, 그리고 핵심은 시간 복잡도입니다. 시간 복잡도는 잘 보세요. 시간이지만 연산이 수행되는 횟수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어요. 연산이 수행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드웨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실행 시간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횟수를 기준으로 측정을 합니다. 또 모든 연산이 카운트에 반영되진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횟수를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데이터에 따라서 연산 횟수 산출 결과가 다를 때는 최악의 경우를 기준으로 시간 복잡도를 산출하게 된다 라고 써 있고요. 시간 복잡도는 빅 O 표기법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아래쪽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문자 O와 괄호 안에 요 숫자, 요게 시간 복잡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자, 빅 O 표기법에 대해서 하나씩 볼 거예요.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본인이 예상하는 의미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O1 나와 있습니다. 시간 복잡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O1이라고 안 읽고 그냥 시간 복잡도 1이라고 할게요. 입력 데이터 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수행 횟수를 가지는 시간 복잡도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시간 복잡도가 가장 빠른 또는 가장 적은 최고의 알고리즘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1이라는 개념이 한 번 연산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데이터의 개수에 상관없이 그 정해진 연산만 딱 하면 뭐든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도 제가 적어놨죠. 한 번만 수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인 연산 횟수를 가진다라는 의미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이번에는 로그 n입니다. 이 로그 n이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로그 EN과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보통은 요 E를 생략합니다.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E가 없다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입력 데이터 수에 따라 연산 횟수가 늘어납니다. 늘어나기는. 그런데 연산 횟수가 늘어나는 폭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입력 데이터 수가 1000개가 늘어났는데 연산 횟수는 예를 들어서 3만 늘어나고 입력 데이터가 만 개가 됐는데 늘어나는 연산 횟수는 5밖에 안 되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점점 줄어드는 시간 복잡도다. 2분 탐색, 2진 트리 탐색 이런 데 활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n입니다. n은 연산 횟수가 일정하게 증가, 비례한다고 하죠. 입력 데이터만큼 연산 횟수가 비례해서 증가해요. 수열 계산이나 순차 탐색 등에 활용된다 라고 써 있습니다. 데이터가 10개면 10번 연산하고 11개면 11번 연산하고 이런 뜻이죠. 자, 이번에는 n log n입니다. 이쪽에 n과 log n이 합쳐진 거예요. 자, 입력한 데이터 수에 따라 연산 횟수가 늘어나는 폭이 점점 작아지는 건 log n이었잖아요. 여기서는 점점 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퀵정렬, 뭐 힙정렬, 병합정렬 이런 데에 활용이 된다고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n제곱이에요. 제곱이 들어가면 당연히 많은 양이 필요하겠죠. 입력 데이터 수에 따라 연산 횟수가 데이터 수의 제곱만큼 필요한 거예요. 뭔가 조금 불편하겠죠? 양이 많아질수록 제곱의 수는 엄청 커지기 때문에 좀 느려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렬을 처음 배울 때 배우는 버블 정렬, 선택 정렬 이런 것들에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보통 우리가 실기나 필기에서 나오는 문제들, 정렬 문제들을 보면 보통은 이제 버블 정렬이나 선택 정렬 같은 간단한 정렬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입력 데이터 수가 적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구현에 시간을 더 많이 쏟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지만 빠르게 구현 가능한 알고리즘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버블 정렬이나 선택 정렬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내려가서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 n의 제곱이 아니라 2의 n제곱이에요. 연산 횟수가 데이터 수의 지수승만큼 필요한 시간 목적도라고 되어 있죠. 이건 재기 호출 같은 걸 활용할 때 대표적인 시간 복잡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n 팩토리얼이네요. 이번엔 누승이에요. 지수승이 아니라 가장 느린 알고리즘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값이 조금만 커져도 계산이 어려워요. 어떻게 어려운지는 차트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게 데이터 수에 비례해서 연산 횟수가 얼만큼 늘어나는지를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놓은 건데 여기 보면은 n 팩토리얼은 아예 없어요. 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를 표현하려면 다른 표본이 너무 좁아집니다. 그래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아예 저세상 레벨이기 때문에 넘겼고요. 나머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연산 횟수는 계속 고정되어 있죠. 그리고 로그 n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얘는 점점점 커지고 있죠. 얘는 더 커지고 있고요. 얘는 훨씬 많이 커지고 있어요.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시간 복잡도가 크다, 뭐 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직관적으로 표 형태로도 제가 나타내놨는데 입력 자료 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시간 복잡도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연산들을 하게 되면 실제 연산을 몇 번이나 하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 자료 수가 2개든 5개든 6개든 7개든 시간 복잡도가 1이면 한 번의 연산, 고정적인 연산을 한다는 뜻이고요. log n이나 n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n 같은 경우에는 입력 자료랑 동일하죠. 자, 밑에서부터 보면 자 n 제곱 같은 경우에는 8개일 경우에는 64번 연산을 해야 되고 2의 n 제곱일 경우에는 256번 연산을 해야 돼요. 엄청 늘어나죠. 그 다음에 n 팩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 수가 8개인 경우에 4만 번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느리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만 봐도 어느 정도 순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계산을 하라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거고 연산 횟수가 이렇게 늘어난다. 연산 횟수가 가장 적은 순서대로 나열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탐색을 해봐야겠죠.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형 탐색이에요. 탐색이라는 건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과정입니다. 순차적으로 비교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거, 검색하는 거, 데이터의 개수나 정렬 여부를 알지 못해도 사용 가능하다. 자, 이 문장이 앞으로 써있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나 정렬 여부를 알지 못해서 사용 가능한 탐색 기법들도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탐색 기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 얘는 정렬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돼 라는 개념이 훨씬 더 암기하기는 쉬우실 거예요. 아무튼 가보도록 하죠. 다른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에는 데이터 수가 적을 때 그냥 단순 비교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시간 복잡도 나와 있고요. n개의 데이터를 가진 자료 구조의 선형 탐색 평균 비교 횟수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왜 5n이 나와 있는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요. 정렬되지 않은 5개의 데이터 중에 20이라는 값을 탐색하는 경우에요. 있다는 과정 하에요. 22가 처음 있을 경우에는 1이고요. 22가 세 번째 공간에 있을 경우에는 3이에요. 22가 다섯 번째 공간에 있을 경우에는 5겠죠. 다섯 번 비교를 해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숫자가 똑같잖아요. n번째 숫자 공간에 있는 경우에 비교 횟수는 n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가장 최악의 경우를 산출해야 되니까 요놈이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평균 비교 횟수는 제가 따로 기록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계산을 직접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2분 탐색입니다. 2분은 둘로 나눈다는 소리예요. 2분. 절반으로 나눠서 검색을 하는 방식이다. 나누어진 데이터 그룹 중에 대소 비교를 통해서 해당 그룹을 다시 절반으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써 있습니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데이터 개수가 파악돼야 절반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앞에서 순차는 정렬이 안 되어 있어도 괜찮았죠? 구분 잘 해주셔야 되고요. 2분 탐색의 시간 복잡도는 로그 n입니다. 자, 아래쪽에 예시 제가 책에 그림을 그려놨죠.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쭉 있고요. 85라는 값을 찾을 거예요. 0부터 14까지 15개 데이터거든요. 이걸 절반 나누면 7이잖아요. 자, 그래서 7번째 위치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찾으려고 비교해서 봤더니 여기 7번째는 56이 써 있네요. 그러면 얘가 더 크잖아요. 자, 그러면 이쪽에는 있을 확률이 없죠. 얘보다 작을 테니까요. 얘는 크고. 그래서 요만큼만 가지고 그 다음 연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치가 8이고요. 14죠? 두 개를 더해요. 22잖아요. 그 중에 절반이면 11이죠? 그래서 11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값과 85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크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에는 없겠죠. 원하는 데이터가.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요 위치에서 다시 85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벌써 이만큼 줄었죠? 두번 연산에. 요거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요소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놔야 실제로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 시작값 이런 개념을 말씀드리지 않고 있죠. 이건 디테일한 부분이고 일단 개념적인 부분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직접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디테일하게 학습을 하셔야겠죠. 자, 요거까지는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맨 처음이 여기고요. 맨 끝이 여기예요. 그리고 요거 두개 중간은 뭐 계산할 것도 없이 여기죠. 그런데 뭐 더해보면 마찬가지죠. 26이니까 절반하면 13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는 거고요. 또 비교를 하겠죠. 이번에는 찾을 값이 더 작아요. 요렇게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끝이라는 애가 어디로 와야 돼요? 일로 와야 돼요. 이 중간을 방금 비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와야 돼요, 일로. 이 공간이 지금 하나라서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작 위치도 12고요. 끝 위치도 12고요. 요거 두개 더해서 나누면은 중간 위치도 요놈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놈이랑 얘랑 찾는 거죠. 일치하네요. 그러면 아, 찾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시작과 중간에 값이 같은 상태에서 불일치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 값이 크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 87이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요놈이 87이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요. 자, 그럼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크면은 당연히 왼쪽엔 없을 테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끝값은 가만히 있어요. 시작값만 일로 갑니다. 오른쪽,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일로 가겠지만, 여기 끝부분은 일로 넘어왔고요, 이미. 자, 그러면, 끝값은 여기 있고요. 시작값은 이쪽에 있어요. 시작값이 더 커버리죠. 자, 이럴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찾을 값이 더큰 경우에요. 찾을 값이 더큰 경우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값이 이렇게 갑니다. 이 중간 다음으로 가요. 시작값이 이렇게 중간 다음으로 가죠. 그런데 끝 위치는 가만히 있죠? 이런 식으로.
차지값이 더큰 경우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작을 경우에, 작을 경우에는 시작값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끝값이 1로 가죠. 요 차이입니다. 작업을 하는 프로세스가 이 차이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일치하는 경우에 끝나는 거고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시작 위치가 끝 위치보다 커지면서 탐색이 종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탐색이 종료된 후에 내가 값을 찾았는지 찾지 못했는지는 시작 위치랑 끝 위치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다 검색이 끝나고 나왔는데 시작 위치를 보니까 끝 위치보다 커, 값이. 그러면 아, 얘가 지금 못 찾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작 위치랑 끝 위치가 말 그대로 시작은 끝보다 작다, 끝은 시작보다 크다라고 하고 이 상태에서 검색이 끝났으면은 뭔가를 찾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우리가 평소에 안 해보던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쓸 겁니다. 블록 탐색은 말 그대로 블록이에요. 대량의 검색 대상을 그룹별로 블록화하여 이 분이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눈다는 소리죠. 인덱싱을 통해서 검색을 하는 방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블록을 몇 개로 나눌 거냐? 가장 이상적인 블록의 개수는 자 이렇게 데이터가 n개일 때 거기에 루트를 씌우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블록별로 가장 큰 값을 이용해서 인덱스를 생성해서 이를 통해서 검색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블록의 내부 데이터는 다음 블록의 최소값보다 작아야 돼요. 정렬은 되어 있지 않아도 되지만 이 정도까지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순차 탐색을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내부에서는 아래쪽에서 한번 보죠. 데이터가 이렇게 15가지가 있는데 이 15가지를 제가 임의로 세 블록으로 나눠둔 겁니다. 이 중에 최대값을 먼저 찾아요. 최대값, 최대값, 최대값 이렇게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작은 값은 얼마죠? 51이죠. 이 51은 여기에 가장 큰 값보단 작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놈의 가장 작은 값은 73이죠. 이 값보다 여기에 가장 큰 값이 더 작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 정도 순서는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에 큰 값들을 모아서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이 각각의 큰 값이 존재하는 블록의 위치값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60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60은 당연히 여기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제일 큰 값이고 얘가 제일 큰 값이잖아요. 그러면 64보다 큰 값만 여기 들어있을 텐데 여기에 60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36보다 크고 64보다 작은 값은 여기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이 값을 요 위치 1로 가서 찾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게 블록 탐색 알고리즘이에요. 이번에는 보관 탐색입니다. 보관 탐색은 이 사전식 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있을만한 위치를 예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이사전을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종이사전 이 단어를 보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찾고 싶은 단어를 아, 이쯤에 있겠구나 하고 일단 펼쳐놓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시 순차적으로 보잖아요.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을 가지면서 나열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체 데이터 수를 알고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복잡하죠? 순차 탐색이지만 블록 탐색보다는 속도가 빠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 나와 있죠?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예상이기 때문에 해당 위치의 값이 없을 경우에는 예상 범위를 더 넓히셔야 돼요. 그리고 재검색이 필요하겠죠.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구현을 하거나 문제로 나온 적은 아직 없어서 보관 탐색의 특징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진 트리 탐색이에요. 이진 탐색이랑 다릅니다. 이진 트리 탐색은 데이터를 이진 트리로 변환한 다음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데이터를 근 노드로 지정한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들은 트리 진행 순서대로 연결을 합니다. 부모 노드와 비교해서 작은 값은 왼쪽, 큰 값은 오른쪽에 놓고 연결을 합니다. 시간 복잡도 나와 있고요. 예시를 한번 보죠. 이게 일단은 기본 데이터고요. 얘를 트리화 시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걸 일단 근 노드로 만들었어요. 이것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냥 보고 적은 거니까요. 다음 페이지부터 볼게요. 데이터와 부모 노드를 비교해서
적절한 방향으로 연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75를 집어넣었어요. 부모 노드보다 크죠? 오른쪽에 연결합니다. 그 다음 20을 갖고 왔어요. 여기가 B죠. 부모 노드가 작은 경우에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그 다음 차례차례예요. 27, 27은 얘보다 크죠? 그래서 오른쪽에 연결합니다. 42는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죠? 그래서 일로 온 거예요. 다음, 하나의 부모 노드는 셋 이상의 자식 노드를 연결할 수 없으므로, 당연하죠. 이진트리니까요. 두 개씩밖에 안 돼요. 다음 레벨에서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머지도 계속 하나씩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부분이죠. 42까지는 했고요. 64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오른쪽이나 여기에 오른쪽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얘보다 크고 얘보다 크기 때문에. 얘보단 작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20보다는 크니까 일로 와야 돼요. 27보다는 크니까 일로 와야 되죠. 75보다는 작으니까 일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42보다는 크니까 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개에 연결할 수가 있는데 더 큰 값을 가지는 부모 노드에 연결을 해라 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안 되고 여기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넘어가서 같은 방식입니다. 96. 자, 96은 75보다 커요. 그럼 여기에 존재할 수 있죠. 10 같은 경우는 20보다 작죠? 그러니까 여기에 연결하는 거예요. 27보다도 작지만 여기에 연결이 맞죠. 42보다도 작지만 얘보다 작고 또 얘보다 작기 때문에 제일 작은 수보다 작은 위치 여기다가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서 나머지는 뭐 똑같이 가는 거니까요. 99는 96보다는 크니까요. 91은 96보다 작으니까 일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이진트리를 통해서 탐색 시간 복잡도에 따라 데이터 10은 약 3회 만에 이걸 찾을 때 약 3회 만에 찾을 수 있다.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해시 탐색입니다. 해시 탐색은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해시 함수. 그러니까 내가 직접 찾거나 찾는 과정이 문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해시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함수를 사용하면 검색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1이에요. 대신 함수를 통해 결정된 위치가 충돌이 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시 관련된 용어가 더 많이 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해시 탐색 관련 용어, 홈 주소, 키, 버킷, 슬롯, 해시 테이블 이런 것들이 문제 잘 나온다 용어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다양한 용어들이 슬롯이나 버킷 상태에 따라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위쪽에 있는 거야 뭐 그렇다 치는데 아래쪽에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랑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어, 충돌이 일어나는 슬롯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의어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충돌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용어는 조금 더 완벽하게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상태를 그림으로 간략하게 아래쪽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 자,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 아래쪽에 제가 위쪽에 있는 내용을 같이 좀 올려놨어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같이. 자, 실제 연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개념적인 부분만.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되진 않고요.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복잡하겠지만 제가 예시를 든 거니까요. 보면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암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왼쪽에 파일을 열어봤더니 이렇게 레코드가 쭉 적혀 있어요. 그 중에 이 학번이라고 하죠. 이 학번을 키로 현재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데이터들은 어떤 해시 펑션, 해시 함수를 통해서 적절한 위치로 이렇게 할당이 된다는 소리예요. 키 값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키를 검색할 때도 이 해시 함수를 통하면 그 위치 그대로를 찾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어떻게 들었냐면 여기 %1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10으로 나눈 값의 나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키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오잖아요. 10으로 나누면 그 나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1의 자리에 따라서 위치가 정해지게끔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1230과 1420은 이렇게 두 개죠? 결과가 똑같겠죠? 0이잖아요. 그렇죠? 1의 자리가 0이죠? 그러면 똑같은 위치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위치를 이렇게 찾아가는 현상이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여기 보면은 같은 키를 가지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키라기보다는 같은 결과를 내는 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결과를 내는 키를 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충돌이 된다. 충돌이라는 거는 이 홈 어드레스를 들어가는 이 문에 둘이 동시에 들어가니까 서로 부딪히죠? 그래서 충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충돌이 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보면은 1234와 2574예요. 둘 다 1의 자리가 4기 때문에 여기로 이렇게 충돌이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 위치에 들어갈 때도 충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충돌이 됐을 때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여기 보면은 프로빙과 체인법이라고 있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빙은 다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다음 공간으로 넘기는 거. 이게 1차고 2차 같은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옮기는 건데 그것까지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체인은 오버플로우 해결을 위해서 슬롯을 연결 리스트 형태로 연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다음에 이거 있어요 라고 연결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연결 리스트 상태로.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홈 어드레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프로빙하고 좀 다르죠? 프로빙은 옆방에다가 놓는 거고요.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도 계속 보면 3일 5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위치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2675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의 자리가 5니까 다섯 번째 위치로 들어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검색을 하겠다. 그래서 3152를 검색하겠다. 3152 검색하고 뭐 엔터를 딱 친 거라 해시함수를 딱 돌린다라고 하면 얘 1의 자리가 2니까 두 번째 위치에 있겠네 하고 찾아가면 바로 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해시 탐색이에요. 자, 이 정도 제가 개념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위쪽에 있는 이미지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용어가 중요해요. 용어를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정말 간단한 걸 썼는데 실제로는 더 복잡한 걸 씁니다. 해시 함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재산법은 특정 값으로 나눈 나머지 값. 제가 쓴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런 걸 쓰든가 폴딩법, 제곱법 여러 가지 이런 방식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해시 함수는 무조건 같은 데이터가 같은 공간을 가게 되는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계산이 너무 복잡하지 않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것까지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